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그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방에도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충청북도는 늦은 밤에 그치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도 밤에는 그치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충청남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는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중부 일부 내륙과 경북 북동 내륙에서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더워지겠는데요.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서울 최저기온 22도, 최고 30도입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천문조 기간으로 바닷물의 높이도 높겠습니다. 진도 해역은 내일 오전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 파고는 0.5에서 1m 내외로 이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